우리는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고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 얼마 전에 은총 씨랑 같이 똑같은 구도로 했습니다. 제가 방금 봤는데 저는 처음 보잖아요. 네네. 상당히 스마트하네요. 네, 아주 똑똑한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저희가 이 앰프를 하기 전에 이미 일렉 팬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뭐 무슨 일렉 전용, 어쿠스틱 전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어쿠스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그 어쿠스틱의 사운드를 좀 위주로 들어보겠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그 어플 연결해서 어플에서 사운드 좀 체크해보고 MR에 맞춰서 반주 한번 들어 보고 그런 정도만 추가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보신 거기 때문에 스펙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게 월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지금 그런 앰프고요.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말고 그때 나머지는 다 이제 들어봐서 오늘은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위주로 모니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스파크가 작은 거, 큰 거 두 개 종류가 있는데 스파크 40이랑 스파크 미니가 있잖아요. 지금 큰 거 흰색, 작은 거 까만색으로 저번 시간이랑 똑같이 세팅해놨는데 작은 거 흰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진짜 예쁘네. 디자인 보여드리려고 상당히 가벼워요. 네. 디자인 보이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게 코드 분석해주고 그런 자기가 직접 친 거를 여기서 분석해서 해주기도 하고 그냥 기존 곡들이 있는 것들 스트리밍하면 악보 만들어주고 막 이런 기능도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표가 이제 눈앞에서 지나가면 상당히 편하게 치실 수가 있고 내가 그냥 단순히 귀로 들으면서 사실 뭐 그 코드나 이런 멜로디가 원래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악보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시겠지만 그렇죠. 초보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뭘 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코드가 눈앞에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지나가거나 이러면 내가 훨씬 더 애드립 같은 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여러분들의 연습에 상당히 스마트하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장 튜너 있고요. 탭 템포가 가능한 모듈레이션과 딜레이 페달 컨트롤, 그리고 USB 포트를 통한 레코딩, 내장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우. 네, 그리고 여기에 잼 기능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잼 기능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잼도 보면 뭐 어플 그때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네 명의 연주자가 다른 스타일로 반주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뭔가를 쳤을 때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만 나오는 그런 반주가 아니어서 여러분들도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프리퀀시 레인지 20에서 2만 헤르츠 스테레오고요. 그리고 맥시멈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116 dB SPL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는 40W짜리 그리고 미니 앰프 이렇게 두 종류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자, 패널부에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 어쿠스틱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일단 클린이다. 그럼 어떤 사운드 나올지 한번 들어볼까요? 기본적인 클린 사운드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어쿠스틱으로 바꿔볼게요. 좋아요. 어쿠스틱에서 네, 이제 앱을 연결했는데요. 여기는 프리셋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리듬 딱 누르시면은 여기에 다양한 프리셋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쿠스틱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어쿠스틱 이렇게 두 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코지 세레나데라는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좋다. 요 정도 볼륨량이 나오네요.
여기서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자, 이번엔 그러면은 리버브. 오. 좀 더 많이 줘 볼게요. 이번엔 딜레이를 한번 줘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코지 세련한데 말고 그 밑에 있는 스튜디오 세션이라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더 우리가 좋아하는 톤이 나오지. 엥? 그렇군요. 여기에는 일단 모듈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모듈레이션을 한번 꺼볼게요. 오, 좋네요. 리버브. 딜레이. 사랑하는 마음. 드라이브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프리셋에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볼래요? 왜 괜찮아 소리가? 좋아요. 뭔가 포지티브하고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나가서 보면 클라우드 버튼이 있거든요.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보면 옆에 어쿠스틱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어쿠스틱을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쪽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신 어쿠스틱 톤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 클린 어쿠스틱, 클래식 워즈 어쿠스틱. 어, Nothing Else Matters 메탈리카 어쿠스틱 있네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Nothing Else... 어, 이런 거! Nothing is better. 기억이 안 난다. 아, 그냥 대충 쳐주세요. 그냥 그런 아르페지오 해줘. 좋네요. 좋아요. 이번에는 finger style 리버브라는 게 있어요. 오, 좋다. 오, 사람들 잘 만든다. 이번에 어쿠스틱 앰비언스. 오,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이번엔 오아시스. 이번엔 마틴. 마틴 555M. 퍼플레인. 와, 근데 소리가 엄청 큰데요. 그쵸? 생각보다. 네. 와.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어쿠스틱 톤이 얼마나 좋은지를 오늘 찾아보려고 이걸 한 거였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여기에 다양한 톤들에 비해서 어쿠스틱 너무 적어가지고 어쿠스틱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까 싶었는데, 그 프리셋은 기본 프리셋은 두 개밖에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 클라우드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올려놓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아, 이제 앞에 초반에 역시. 우리가 했었던 두세 개만 하더라도 진짜 좀 열심히 만져야지만 도달 가능한 그런 영역들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거 하나하나씩 들어보는 재미만으로 연습하셔도 멀티팩터가 뭐, 필요가 없겠는데. 음량도 충분하고 지금 아주 잘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그 일렉 때 보여드렸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 잼 기능이 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어쿠스틱 하시는 분들도, 이것까진 모르겠고 왜냐면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어쿠스틱만 가지고 안 쓸 테니까 이거의 요건, 어플. 근데 네.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흰 거. 하얀 거. 심지어 어플. 가볍기도 가볍고 사운드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커서. 네. 네. 요거는 좀 어쿠스틱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파크 40 그리고 스파크 미니 오늘은 어쿠스틱 전용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기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대신 이제 뭐 저희가 지름평 정도 한번 드려볼까요? 점수를 드릴 건 아니고.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놀기 딱 좋지 않니?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고 놀기 딱 좋지 않니? 알겠습니다. 저는
어쿠스틱이 하나잖아요. 나머지 이제 톤들이 되게 많고 적다고 무심하라. 아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도 굉장히 톤 클라우드 구름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오늘 스파크 40 미니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기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